휴가는 이제 그만! 여기 특별한 여행이 있다. 지난주 부산 해운대로 여행을 떠난 리포터 김유진 씨. 시작은 좋았으나 피서객에게 이리 치이고 또 저리 치이고 꿈같은 휴가는 악몽이 되어버렸다.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남다른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데. 과연 그 여행은 무엇인지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다. 설렘과 기대 속에 시작된 오늘의 여행. 구석에서 뭘 그리 드세요? 저는 홍삼이에요. 홍삼. 예, 아침부터 해가지고 기적을 찾아서 다녀야죠. 오늘의 행선지는 인천. 서울과 가까워서 뭐 그리 특별할까 싶었는데. 예, 우선은 비용도 저렴했고요. 9,900원짜리 여행이길래. 9,900원짜리 여행이길래. 네? 9,900원 여행이요? 여행 한번 가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? 인터넷 소치니까 여행정보센터를 통해서 건전 여행 컨셉이 있어가지고. 그 실체는 바로 우수여행 상품. 정부와 여행업 협회가 인증해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데. 우수여행 상품 인증 제도는 건전하고 안전한 여행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로 소비자에게 질 좋은 여행 상품의 기준을 제시하여 여행 시장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안전성과 독창성, 공정성, 시장성을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. 또한 믿을 수 있는 여행사와 여행 상품으로 여행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인천의 한 박물관. 이곳은 7, 80년대 달동네 마을을 그대로 재현해 놨는데. 여기 새 집, 새 집. 오, 정말 새 집이네요. 이제는 추억이 돼버린 그때 그 시절. 어른들에겐 아련한 향수를, 아이들에겐 옛 시절을 배울 수 있어 더욱 뜻깊다.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 잊혀진 시간이 하나둘 되살아난다. 이 공중연수인데요. 이게 이제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를 기다리는 거예요. 이건 아주 굉장한 적이잖아요, 이슈잖아요. 이거 요즘 애들이 이해가 가겠어요? 전혀 안 가지. 눈물이 많이 날라는데. 정겨운 시절, 추억여행으로 감수성까지. 다음으로 찾은 곳은 인천 차이나타운. 볼거리, 먹을거리가 많아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다는데. 이때 눈길 발길을 잡아끄는 풍경 하나.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것은 화덕만두. 이 만두를 먹기 위해 일부러 인천까지 온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. 맛의 비결은 뭐니뭐니 해도 이 불맛. 수초로 뜨겁게 달군 화덕 안에 만두를 부쳐 익히는 것이 특징이다. 과연 그 맛은 어떨까? 담백하고 이게 진짜 그 화덕에서 부은 그런 맛? 바삭한 만두피 속에 육즙이 가득. 입맛 까다로운 아이들까지 단번에 사로잡았다. 먹어봐요. 맛있다야.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우리나라 역사는 물론 맛있는 먹을거리까지 체험할 수 있는 여행. 이것이 바로 건전 여행이다. 조금 더 특별한 여행을 즐기고 싶어 찾아간 곳, 인천 선재도. 이곳은 하루에 한 번 바닷길이 열린다는데. 걸어서 건너편 섬까지 걸어갈 수 있다니 신기하다, 신기해. 하지만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따로 있다. 물이 빠진 갯벌에서 조개잡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. 옆으로 해서 이렇게 긁어.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지락이 나온대. 이렇게.